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심파극의 극치. 네. 와, 이분은 바로 엔터테인먼트이십니다. 탤런트이시죠? 아주 아주 멋진 퍼포먼스로 오늘도 우리 IWS 시청자님들께 눈과 귀를 호강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한번 호강하실 시간으로 가보실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네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 만능 제주꾼.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노래는 노래. 오늘 보니까 우리 조국장 우리 가수님하고 나연미 가수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방송이. 엔터테인먼트.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요. 네. 이렇게 두 분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왜냐면 두 분이 항상 보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곧 해결되면은 이제는 봉사를 많이 할 겁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진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 예, 예. 심파극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아유, 왜냐면 이제 얼마 있으면 제가 허리우드 장에서 네. 이제 그 콘서트를 할 건데, 네. 우리 나연민, 우리 조국장 선생님 꼭 모시겠습니다. 왜냐면 나연민 또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입니다. 예. 저보다 한 살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조국장 우리 또 가수님 저보다 한 살 더 많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항상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주셨으니까 우리 IWS 방송 시청자님들께 예, 예. 힘내시라고. 예. 네. 용기 내시라고 예. 네, 응원의 말씀 주시죠. 예, 우리 IW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드시죠. 그러고 이렇게 사람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우리 IWS 마스코트 우리 조국정 선생님하고 나연민 우리 또 가수님께서요. 예. 앞으로 힘내시라고 좀 박수 좀 많이 주시고요. 예, 저한테는 박수 요만큼만 주면 됩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으로 사랑도 모르는 여자. 아, 이 노래는요. 제가 그 우리 나연민 우리 가수님이 그 사랑도 모르는 여자 처음에 얘기했는데 네. 아, 이 노래가 참 가사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그 방송도 많이 하시죠. 우리 나연민 가수님이. 네, 방방 뛰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좀 예, 우리 나연민 가수님 좀 많이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거 봉사도 많이 하는 가수님이니까 앞으로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제가 사랑도 모르는 여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장님. 우리 매주 월요일 1시에 예, 예, 예. 조국정 나연민 가요가 좋다 예, 예. 이 프로가 아 가요가 좋다 네, 장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예, 예. 제가 다음번에는요 우리 그 조국정 우리 가수님의 노래를 타이틀곡을 꼭 제가 배워서 연습해서 네, 인생 여정입니다. 멋지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땡큐입니다. 네, 예,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도 예. 모르는 여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어제처럼 블랙을 찾는 남자의 마음 모르는 여자. 차라리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대로 멀리 떠나세요. 돌아설 때에 그래도 눈물 보이던 그 여자. 아 사랑도 모르는 여자. 이름 모를 카페에서 주억을 홀로 마시지만 사랑 앞에 밤밤 하얀 갈대 같은 여자는 모르리라. 어제처럼 블랙을 찾는 남자의 마음 모르는 여자. 차라리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대로 멀리 떠나세요. 돌아설 때에 그래도 눈물 보이던 그 여자. 아 사랑도 모르는 여자. 아 사랑도 모르는 여자. 단장님의 그 멋진 퍼포먼스는 그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예,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천만의 말씀이요. 예. 천만의 말씀이 아니고 참말이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 제가 예, 또 이렇게 오늘 RWS에 제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그 이제 코로나가 아 이제 요즘에 그 백신 또 이제 바로 맞는다고 하니까 네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봉사 좀 같이 좀 많이 좀 바쁠 거예요.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야죠. 예. 네. 아 반장님이 오라면 무조건 가잖아요. 저도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 가수들이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이 가슴이 좀 답답하대요. 그런데 노래 한 곡 부르니까 좀 속이 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 예 맞아요. 네, 소리가 예. 안 나와요. 그래서 가수는 자주 노래를 좀 불러줘야 돼요. 예. 목도 튀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들 그 왜냐면 코로나 그 예방은 그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선입니다. 예. 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두 번째 곡 인생길. 이건 누구 노래입니까? 아, 이 노래는 그 이북에서 온 그 제가 누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아, 이북에서 그 딸 하나를 잊어먹은 것도 있어요. 네네. 같이 못 나왔대요. 이북에서. 아, 예. 가슴 아픈 사연을 예, 노래네요. 그래서 그 인생길이라고 그 최윤석 씨라고 아, 예, 아주 그 가사도 좋고요. 네네. 직접 이 노래를 그 만드셨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네네. 오늘 이 방송에서 꼭 한번 불러드리려고 제가 네네. 인생길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박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양훈 단장님의 버전으로 인생길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윤석 가수의 네. 노래입니다. 네네.
조옥정 나현민의 가요가 좋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 코로나 앞으로 예, 극복하시, 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극복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 좀 확실하게 끼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IWS 우리 아, 조옥정 나현민 우리 가수님 예,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예, 이번 노래는 아, 가수 이영숙 씨의 노래 돈 타령 보내드립니다. 네, 양훈 단장님의 버전으로 이영숙 가수님의 돈 타령 사랑 타령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백년을 사나 한 백년도 못 사는 우리네 인생. 사랑으로 살아가요. 남의 딴만 하지 말고 손으로 왔다 간 것이 우리네 인생이야. 사랑에 울지 말고 사랑에 울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살아가요.